안녕하십니까. 저는 부경대학에서 연극을 가르치는 김남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동양극장과 대중국 공연체제에 대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넉 장의 사진을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37년 동양극장 전경사진이고요. 37년 6월 사진입니다. 한 건물입니다. 그리고 38년의 사진이고요. 해방 이후의 동양극장 사진입니다. 동양극장은 대중극장이었습니다. 대중들이 좋아하는 극장이었다는 뜻이죠. 지금은 사라지고 없습니다만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에 한동안은 이 극장은 한국을 대표하는 극장이었습니다. 불행했던 시기에 이 극장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었습니다. 삶의 위안과 안식을 주기도 했고요. 때로는 충격과 공포를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어떨 때는 산다는 것의 의미를 묻기도 했던 극장입니다. 이 동양극장은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는 성공한 극장, 대중을 위한 극장으로 남아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동양극장의 실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양극장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배구자 극단의 단장이었던 배구자입니다. 이 배구자는 동양극장의 사주였던 홍순원의 부인이기도 했습니다. 홍순원은 일설에 의하면 배구자를 위해서 이 동양극장을 지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사진도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왼쪽에 있는 사진을 먼저 보겠는데요. 왼쪽에 있는 여인이 1930년대 대표 배우, 대표적인 여배우였던 차홍녀입니다. 이 차홍녀는 동양극장의 최고 히트작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랑에서 꽃 돈에 울고에서 홍도 역할을 맡았습니다. 우리가 대중가요 속에 나오는 홍도야 울지 마라의 그 홍도 역할을 맡았던 여배우입니다. 그 밑에 얼굴 상반신이 나와 있는 이분은 박진이라는 연출가입니다. 동양극장을 대표하는 연출가였고요. 토월에부터 연출가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이 박진이 사랑에서 꽃 돈에 울고를 연출했습니다. 1930년대 동양극장과 대중연극계의 대표적인 연출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최상덕이라는 사람인데요. 일명 최독견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는 소설가였는데 극작에도 관여했고 동양극장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 이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사주였던 극장주였던 홍순원도 있고요. 또 다른 연출가였던 홍혜성도 있고 일제강점기 최고의 남자 배우로 알려진 황철 혹은 심영 같은 배우들도 이 동양극장 출신이었습니다. 우리가 영화배우로 알고 있던 여러 사람들도 이 동양극장을 거쳐갔습니다. 이 동양극장은 여러분들에게 눈물과 웃음과 삶의 즐거움을 준 극장이었다 그랬죠. 그 대표적인 서막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게 동양극장 개막 공연에 관한 신문기사입니다. 낙성 공연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요. 요즘 말로 하면 개관 공연입니다. 개관 공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구자 악극단이 맡았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배구자 악극단은 음악과 무용을 중심으로 해서 당대의 관객들에게 즐거움과 웃음을 선사했던 극단이고요. 또 춤과 기예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배구자라는 인물은 원래 일본과 조선을 왔다 갔다 하며 공연을 하던 사람이었는데요. 홍순원과 결혼하면서 조선에 남게 되었고 홍순원은 이 배구자 극단이 활발하게 공연할 수 있는 극장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단지 홍순원이 처음부터 배구자만을 위해서 이 공연장을 만들었다는 것은 억측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순원 자체가 대단한 기획자였고 여러 차례 공연을 통해서 극장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 단체의 레파토리만으로 동양극장을 채우겠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홍순원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동양극장의 전속극단 중에 최고 인기를 누렸던 청춘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가 이 청춘자의 공연작이었습니다. 청춘자는 우리에게는 조금 익숙하지 못할지 몰라도 1920년대 토오레라는 단체들의 배우들이 다시 뭉쳐서 만든 극단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박진 연출가부터 심영, 박재행, 서월영 같은 인물들이 이 토오레 멤버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청춘자의 창립을 알리는 기사에서는 연극계의 중진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1920년대 그러니까 동양극장이 만들어지기 전 10년대를 주름잡았던 극단의 단원들을 모아서 하나의 전속극단을 만들었다는 것은 연극계의 전통을 잇겠다는 뜻이고요. 토오레는 그 당시 거의 유명무실해서 사라진 상태였습니다만 그 노하우와 경험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이었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진은 동양극장의 청춘자가
목포 공연을 했을 때의 순회 공연 사진인데요. 청춘자는 순회 공연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이 점도 동양극장을 설명할 때 상당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다음 사진 넘어가겠습니다. 동양극장이 다른 극장과 많이 달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전속극단이 하나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전속극단은 3개까지 있었던 시절이 있고요. 거기에 반전속극단인 2개의 단체까지 합치면 5개까지 있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청춘자와 호화성으로 정리되는데요. 이 호화선에 흡수통합되는 극단 중에 하나가 이 동극자입니다. 동극자는 사극 전문극단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동극자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희극자를 창립했는데요. 이 희극자는 희극 전문극단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번 국립극단 공연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당시 대중국은 하루에 한 번 공연에, 그러니까 1회 공연에 한 작품만 관람을 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습니다. 보통 세 작품, 세 가지 장르의 작품을 공연했는데요. 물론 관객들은 세 가지 이상의 작품을 관람하게 되죠. 인정극, 정극, 비극으로서의 정극, 그 다음에 희극, 이렇게 세 장르를 공연했고 관람했다고 합니다. 사극은 대체적으로 인정극에 들어갈 수 있고요. 청춘자가 공연했던 비극은 정극에 들어갈 수 있으며 이 희극자가 한 공연은 희극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즉 동양극장은 당대의 관람 요건에 따라서 특수화된 하나하나의 극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청춘자와는 달리 동극자와 희극자는 공연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흥행 실적이 좋지 않아서 결국 이 두 극단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보통 동양극장을 얘기할 때 전속극단은 두 개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반전속극단으로 있었던 단체들은 조선성악연구회와 아까 말씀드렸던 배구자극단입니다. 이들은 극장의 빈 시간 혹은 특별한 공연에 들어와서 공연을 함께 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동양극장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여기 써놓은 선승입니다. 당시 만들어진 말인데요. 먼저 가본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1910년대부터 한국에는 신파극이라고 불리는 대중연극이 점점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극단도 많이 만들어졌죠. 하지만 이 극단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극단들은 서울에서, 즉 그 당시는 경성이었는데요. 경성 공연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레퍼토리를 가지고 지방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았죠. 사실 지금도 성공한 연극들은 지역에 내려가서 다시 재공연을 합니다. 근데 이게 성공하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고 여러 가지 불편한 요소들이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극단이 거기서 해체되는 비운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극단들은 자기 레퍼토리를 서울에서 다 소진하고 난 다음에 지방에 가서 공연은 해야겠는데 공연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게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꺼리는 현상도 높았습니다. 근데 동양극장은 이것을 과감하게 역발상으로 뒤집습니다. 선승이라는 건 먼저 팀이 내려가서 극장을 섭외하고 배분율을 결정하고 준비를 마친 이후에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동양극장이 내려가죠. 가령 청춘자가 내려간다고 했을 때 청춘자가 묵을 숙소, 공연할 장소, 공연하는 방식, 또 심지어는 거기 홍보, 수익이 생겼을 때 수익을 어떻게 나누냐 이런 것도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양극장은 오히려 지역 공연을 통해서 수익을 더 많이 창출하는 극단으로 탈바꿈될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청춘자가 한 달 동안 공연을 하고 그 레퍼토리를 가지고 보통 18작품 정도가 나오는데요. 지방으로 내려갔을 때 지방에서 천대받거나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청춘자가 지방으로 내려갔을 때 서울에 있는, 즉 서대문에 있었는데 이 극장은 호화선이 지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청춘자가 돌아오게 되면 호화선은 다른 지역으로 순회 공연을 떠나게 되죠. 자연스럽게 지역에서 경성으로, 경성에서 지역으로, 때로는 외국까지 나가면서 이 레퍼토리를 순환시키게 됩니다. 이 시스템은 사실 지금도 거의 실현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동양극장이 만들어 놓은 작품 중에서 무대 세트가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지금 사진이 흐릿하고 신문에서 따왔기 때문에 이 세트가 잘 안 보이지만요. 저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배우들입니다. 저 배우들이 무대 안에 들어가서 금강산을 그린 건데요. 금강산 이야기를 다룰 수 있을 정도로 세트를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달에 한 번씩 공연하는 극단이 이 정도 세트를 만드는 것은 그럴 수 있지만 5일에 한 번씩 작품을 3작품씩 바꿔야 되는 극단으로서는 이런 걸 만드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동양극장 무대는 무대를 보는 맛이 있다고 관객들이 평가했으며 이 중에서도 대작으로 남아있는 작품입니다. 특히 여기 원우전이라는 사람은 토레 시절부터 대중연극계의 무대 세트, 그 당시에는 장치가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무대 장치를 담당하는 사람이었고요. 청춘자의 대표적인 무대 장치가였습니다. 성공 여인 중에 하나라고 꼽을 수 있겠죠. 정교한 무대요. 오늘은 소개하지 않습니다만 비 오는 무대, 물 흐르는 폭포 등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다음 사진 넘어가겠습니다.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춘자의 대표적인 사랑의 속고 돈의 울고입니다. 홍도의 울지 마라의 작품이죠. 홍도의 울지 마라는 사실 사랑의 속고 돈의 울고를 영화로 만들었을 때 주제곡이었고요.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 차홍녀이자 홍도 역할을 홍도입니다. 이 사랑의 속고 돈의 울고는 다음을 넘겨주세요. 네, 원래는 연극극 작품이었는데 영화로 만들어서 두 사진이 남아 있었고요. 여기 보면은 청춘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안정적인 레퍼토리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실제로 이 사랑 섞고 돈의 울고는 현대에도 연극을 해도 관객들이 아주 좋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넘어가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신문에 나와 있는 사랑 섞고 돈의 울고의 뭐 광고 기사, 광고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영화에 대한 광고입니다. 영화에는 황철도 출연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극자와 희극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결국 호화선이라는 극단으로 바뀝니다. 정확히 말하면 통폐합됐는데요. 호화선도 공연 실적은 안 좋을 때가 많았습니다. 이 호화선은 1936년 9월에 창립되죠. 그리고 1937년에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호화선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은가에 대한 수뇌부들의 회의가 결정됩니다. 사실은 없애는 쪽으로 결정했던 것 같은데요. 한 작품이 이것을 뒤집습니다. 국립극단이 이번에 공연했던 이서구작 어머니의 힘이 엄청난 관객들을 불러 모으면서 호화선에 뒤쳐져 있던 운영 실적을 끌어올렸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호화선의 어머니의 힘은 거의 한 10년 동안에 한 7번 공연되면서 호화선이 어려울 때마다 호화선의 재정을 충당하고 호화선의 인기를 올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호화선은 조금 과장 섞어 얘기한다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어머니의 힘을 끌어내서 그 작품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인지도와 흥행 실적을 기록하면서 극단을 유지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레퍼토리라 그러는데 아주 대표적인 레퍼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작품 공연 체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글자들이 좀 많아서 부담스러우실 텐데요. 동양극장은 성공한 요인 중에 하나가 관객들이 요구하는 하루에 여러 작품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사람들보다 볼거리, 들을거리가 작았기 때문에 극장에 오면 한 작품만 보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두 작품, 세 작품, 거기는 막간이라고 하는 막과 막 사이의 새로운 연극까지 보고 싶어 했고요. 퍼포먼스들을 즐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에 세 작품을 공연한다 보면 작품이 세 개 필요하고 5일에 한 번씩 레퍼토리를 바꿔야 되니 한 달만 공연해도 여기 제가 계산했습니다. 세 작품 곱하기 맨 끝에 6회차. 5일씩 하니까 한 달 하면 6회차잖아요. 그러니까 5, 6, 30 작품 정도가 아니야. 죄송합니다. 계산을 잘못했어요. 3, 6, 18, 18작품 정도가 올라옵니다. 18작품 중에서 정말 중요한 작품들은 저기 위에 있는 6명이나 7명의 자부작가들이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회차 공연에 하나의 전극식을 쓰는 시스템을 만들었죠. 말로는 간단하고 쉽습니다만 사실 이건 현대에도 실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스템입니다. 이 작가들은 자기 특색에 맞게, 개성에 맞게 작품을 썼고 배우들은 그것을 연습해서 한 회차에 하나씩의 전극 작품을 올리면서 동양극장의 인기를 끌어갔고 문예부나 다른 서포트하는 작가들이 그것을 보조해서 나머지 작품들을 채우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1일 3작품 공연 체제를 완성했습니다. 동양극장이 오래 롱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다작품 공연 체제, 세작품 공연 체제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지금과는 많이 다릅니다. 한 작품을 하루에 보는 시스템이 아니라 세 작품을 혹은 그 이상의 작품을 하루에 1회 관극을 통해 보는 이 시스템을 동양극장 오랫동안 유지했었던 거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1920년대부터 자리를 잡은 걸로 지금 조사되고 있는데요. 10년대 작품 중에서 1작품, 다시 말해서 처음에 신파극이 만들어졌을 때 1작품에 해당하는 작품들의 신문기사를 모아봤습니다. 점차 이것이 여러 작품 체제로 바뀌었고 30년대 동양극장에서 피크에 올랐다가 해방 이후에 점차 다시 우리가 보고 있는 1작품으로 변해갔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의 강연이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동양극장의 경쟁력입니다. 우리가 아마 동양극장을 연구하고 그의 레퍼토리를 다시 끌어내는 이유는 물론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고 이게 연극사적으로 중요하다는 고증도 있겠지만 이 옛날의 시스템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독립극단도 그런 이유로 동양극장 2020이라는 새로운 공연 형식을 선보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동양극장의 힘 제가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자체 경쟁 체제를 도입했습니다. 복잡하게 말씀드렸지만 청춘자는 1920년대 토올의 계열이고요. 토올에는 신극과 대중극을 왔다 갔다 한 정확히 말하면 중간적인 단체였습니다. 그 토올의 인맥이 청춘자를 만들었고요. 취성자라고 하는 대표적인 극단의 인맥들이 동극자와 희극자를 거쳐서 신무대를 거쳐서 호화선으로 들어왔습니다. 호화선의 인맥들은 청춘자의 인맥과는 많이 달랐다는 거죠. 물론 이제 뭐 거기에 반드시 토올에만 있고 치성자만 있다는 뜻은 아니고 주축 멤버가 그러했고요. 청춘자와 호화선은 계속해서 경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극단이 일방적으로 잘한 적은 없었습니다만 잘 못했을 경우에는 서로 자극을 받으면서 서로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도 했습니다. 특히 흥행실적 같은 거는 바로 비교가 됐죠. 그래서 나태하거나 느슨해지는 그런 현상들을 막았고 이것이 두 극단의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청춘자의 우세 속에 진행되었지만 두 극단 중에서 하나의 새로운 레퍼토리를 개발했을 때 호화선이 각광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호화선은 참고로 40년대에는 성군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극단이 변경됩니다. 두 번째는 관객의 기호와 취향을 고려한 공연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일 3작품 공연 체제는 대표적인데요. 사실 이거는 동양극장만의 시스템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것을 실현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1930년대에 꽤 발달했던 극단들도 극단 수명이 길지를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어느 정도 시점에 도달하면 더 이상 레퍼토리를 만들지도 못했고 빠져나가는 배우를 잡지도 못했어요. 동양극장은 그러한 과거의 경험과 실패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좌부작가, 전속작가죠. 전속작가들을 많이 늘리고 그들이 극작을 할 수 있는 풍토들을 확충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고요. 또 전속극단들을 여러 개를 둠으로써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노력했던 작전도, 전략도 유효했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선승 시스템입니다. 즉 지역에 내려가서 순회 공연을 한다는 것이 극단에겐 굉장히 부담스럽고 위험천만한 일이었는데 동양극장은 이것을 바꿨습니다. 즉 지역에서 더 많은 인기와 수익을 거둬들일 수 있다는 역발상을 해낸 거죠. 사실 이때 배분율을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신파극 시대나 동양극장 이전의 시대는 4대 6, 정확히 말하면 극장주가 60%, 극단 측이 40%의 배분율을 가졌습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극장이 70%의 수익을 가져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동양극장은 이것을 바꿔놓습니다. 오히려 동양극장이 훨씬 더 많은 배분율을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거죠. 그것은 동양극장이 가지고 있는 끈기와 힘과 대외적인 영향력이 한꺼번에 작용했고 저 선승 시스템을 통해서 사전계약을 맺어놨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아까 자연스럽게 설명했는데요. 전속극작 시스템입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일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각자의 취향이 달랐기 때문에 글 쓰는 방식도 달랐고요. 이 당시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걸 검열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빠르게 다른 여러 개의 대본으로 만든 일도 필요했을 때 동양극장 이런 면에서는 아주 완비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다섯 번째는 연극 공연의 가치를 제고한 점입니다. 이 점은 제가 아까 이 PPT 설명에서는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동양극장은 배우들에게 사명감을 불어넣었고요. 배우들이 기본적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공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항상 올바른 자세로 연극을 하고 불필요한 일에 휘말리지 않고 의관, 그러니까 옷차림도 단정하게 하고 배우로서의
그 높은 신념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했죠. 이것들이 총체적으로 작용하면서 배우를 천한 사람들의 집단이 아닌 고급스러운 예술가의 형태로 끌어올렸고, 이것은 동양극장 연극에 그리고 그 연극을 바라보는 관객들에게 상당히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중극단이었지만 이런 식의 시스템을 통해서 10년 이상 롱을 할 수 있었고요. 실제로 1930년대 후반과 1940년대 동양극장은 한국, 당시 조선이었죠. 조선을 대표하는 극단이자 극장이었으며 해방 이후에도 이런 성세를 유지해갑니다. 아까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 동양극장을 연구하거나 공연하거나 다시 돌아봄으로써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있을까? 현대 연극도 이런 동양극장의 어떤 체제나 심지어는 작품을 공급하는 방식이거나 또 가장 중요한 관객들을 어떻게 모을 수 있는가, 관객들에게 얼마나 유효하고 적절한 공연을 제공할 수 있는가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짧지만 동양극장에 대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동양극장 2020의 연출가 윤시중 선생님과 함께 가상의 관객과의 대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후반 작업하시냐고 좀 힘드시죠? 네, 맞습니다. 네. 이 후반 작업이 뭐냐면 영화에서는 후반 작업이라는 게 있지만 연극에서는 저희는 공연을 찍어서 저는 제가 마지막 결국 관객과 만나는 컨텐츠가 영상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게 최종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반 연극이라고 저는 명칭을 하고 마무리 작업 중입니다. 네, 좋습니다. 선생님 처음 얘기부터 해볼게요. 처음 공연 제의를 받았을 때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 공연 제의 받으면 다 좋아합니다. 저를 찾는다고 해서 기뻐하고요. 그리고 특히 동양극장이란 사실은 옛날에 배웠고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창작자에겐 이 모른다는 거에 대한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뭐 그 시대의 관점과 지금의 관점, 또 어떤 역사적 관계, 맥락, 여러 가지 궁금했던 점이 많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굉장히 공부가 되겠다라고 생각했고 저희 공연 팀들에게도 좋은 의미가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솔직히 이 작품은 대본이 일단 3개 정도로 생각이 돼요. 원래 2개를 선생님한테 이제 저희가 추천해 드렸고 한 작품 고를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점이 무엇입니까? 세 개의 작품이 부담스럽지 않으셨어요? 일단 이제 성향일 수 있는데 저는 좀 어렵고 도전적일수록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이 없을 때 이렇게 답을 만들어내야 되는 입장에서 굉장히 흥미롭죠. 과정 중에서 조금 고민들이 과정 중에서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공연 때는 공연을 올리면선 그 시대에는 하루에 세 가지 공연의 의미가 있는데 이건 극장에 들어와서 공연을 만들면서 좀 다 바뀐 것 같아요. 그럼 현대 관객에게 이 세 개의 공연이 뭘까? 그리고 제 스스로 또 공연팀도 이 세 개의 관계성을 현대 관객들에게 찾아줘야겠다는 좀 그런 고민들도 들었고 그게 조금씩 후반 연극을 통해서 찾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들으시는 분들의 편의를 돕고자 이서구의 어머니 힘 정극이었고요. 그 다음에 김기림의 천국에서 왔다는 사이 희극이었고 그 다음에 막강극을 넣어서 새 작품이었습니다. 연출가로서 가장 역점을 두신 부분은 어디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세요? 동양극장, 과거의 동양극장과 지금 현대 관객들에게 동양극장 2020이라는 것을 연결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그 연결고리를 좀 찾고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잘 찾아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역시 그 공통점은 뭘까? 저는 극장이라고 생각했고 극장에는 관객과 연결된다고 생각했고 그 시대의 관객과 그 시대의 관객들이 좋아하고 찾는 것과 지금의 관객들과 좀 연대 관계라든지 그런 것들도 많이 느껴졌고 특히 코로나 요즘 같은 때에 객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저에겐 좀 후반에 많이 세게 왔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동양극장 2020은 관객석이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로 들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였잖아요, 선생님. 사실은 네. 공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일반적으로 무대인데 객석이 여기 있었습니다. 객석이 하나하나 다 꾸며져 있고요. 무대는 이쪽, 저쪽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공연 필름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위치를 바꾼 거고요. 네. 또 이쪽에는 객석을 그대로 노출시키셨어요. 그러니까 무대를 비웠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컨셉을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1930년대 동양극장이 관객과 만나는 것이나 2020년대에 우리가 관객과 만나는 것에 대한 공통점을 고민하다가 어떻게 올해가 코로나 때문에 관객을 못 만나잖아요. 그리고 만날 거라고 예상했고 저는 이런 시기에 여기까지 찾아오시는 게 의미가 있고 거리두기로 안 뛰어도 굉장히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객석의 모든 투자라고 무대 쪽에는 0대100으로 무대는 하나도 투자하지 말고 객석만 투자하자. 그래서 오시는 관객들을 정말 진실하게 그러니까 애정을 대해서 대하고 또 이제 객석을 만들어 놓은 객석도 배우와 스태프들의 애정을 가지고 하나하나 다 다른 의자 그래서 관객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안방에 앉아서 연극을 보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있었는데 그게 좀 영상으로 바뀌면서 또 좀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여기 객석의 의자들이 이런 일렬 객석이 아니었어요. 다 하나하나 다른 의자들이 있었고요. 저는 다 하나씩 앉아봤는데 다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아마 영상을 보시면서도 한번 뭐라고 할까 감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의 힘에 대한 질문을 드릴게요. 개별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사실 대중국 작품으로 알려져 있고 일제강점기에는 많이 공연됐지만 사실 그 이후에는 거의 공연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그 연극의 흐름이 신극 위주로 흘러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어쨌든 간에 이 사장되어 있다시피 한 작품 연출하시게 됐는데 힘들었던 부분이 혹시 있으신지 또 현대에도 이 작품이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건지 그 두 가지 지점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창작자로서 현장에서 작업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기대와 어떤 호기심과 어떤 뭐 비판의식 또는 긍정적인 마음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으로 작품을 대하죠. 그리고 선입견을 갖기 전에 우선 읽어보고 테스트도 해보고 만나봅니다. 그러면서 좀 느낀 것은 배우들과 스태프들과 과정을 통해서 느낀 것은 여전히 그 시대에 그 인간의 본능적인 그 모성이라든지 어떤 사랑이라든지 변하지 않는 어떤 질서 그런 거에 대한 것과 그런 감성과 지금 역시 관객들이 만나는 요즘 TV 드라마라든지 대중적인 작품들이 갖고 있는 감성이 유사하다고 생각했어요. 단지 이제 방법적으로 이게 이런 연극들이 관객들을 만나는 건 쉬운 방법은 아니겠다. 워낙 다양하고 새로운 연극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가치체계도 변했고요. 또 흥미로운 건 어머니의 힘은 그 시대에 엄청난 시대 간의 갈등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치열한 갈등이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관객으로 보면 그 갈등이 너무나 이제 저희가 다 겪었고 너무나 오래된 것처럼 그 갈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좀 표현할까라는 좀 고민은 했습니다. 예. 네, 말씀하십시오. 네. 그래서 하면서 아까 질문하고 좀 연결되는데 왜 관객을 무대에 앉히고 무대를 객석으로 썼느냐 그 개념은 이걸 통해서 저는 조금 더 어머니의 힘과 다른 작품들을 통해서 극장이 무언가에 대해서 계속 좀 외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객석을 보면서 관객들이 본인들이 앉아서 극장이 원래 있던 객석을 보면서 극장의 의미와 여기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여기서 늘 갈등과 충돌이 있는 거죠. 한 번도 순탄한 적이 없었던 거죠. 그런 모습들이 좀 잡히길 원했습니다. 선생님은 무대 미술도 담당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마인드까지 다 포함된 걸로 보입니다. 대중국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드려볼게요. 대중국 하면은 사실 그 시대에는 약간 실 낮은 연극으로 폄하됐을 수도 있습니다. 뭐 지금도 그런 생각은 좀 있지만 어쨌든 선생님이 대중국이라는 장르 자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셨고 이게 현실적인 힘이 있다고 판단하셨는데 선생님 생각하는 대중국의 특성, 뭐 장점 이런 건 무엇이 있을까요? 역시 이것도 제가 창작자로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제 나름대로 대중극에 대한 해석이 있는데 저는 제가 하는 작품들이 전 이제 성향이 재밌어야 됩니다. 저희 팀들도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재미가 꼭 웃기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감각적으로 어떤 의미적으로 저희를 계속 깨우고 건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 무거운 것보다는 좀 이렇게 흥미롭고 대중적인 걸 좀, 즐거운 걸 선택하죠. 그래서 이것이 대중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지만 사실 마음속 깊이는 이런 게 있죠. 저 스스로도 좀 너무 남들이 쓰는 방식이나 기법이나
좀 저희가 판단하기 유치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냉정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현은 안 쓰면서 대중들이 좋아할 수 있는 코드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건 이 작품만이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저의 어떤 스타일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많은 관객들이 좋아해 주길 원하거든요. 제 작품을.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의 대중곡의 방식보다는 나름 제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대중곡의 방식을 고민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문회의에서는 선생님이 이 작품을 연출한다고 했을 때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다들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선생님이 그런 작품 경향이 네. 이석우의 어머니의 힘을 살려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천국에서 왔다는 사나이에 대한 질문 볼게요. 이 작품이 사실 그 당시에도 공연이 안 됐고 공식적으로는 지금까지 공연이 안 된 작품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초연을 하신 건데요. 이 작품이 생각보다 길어요. 이만큼인데 아마 선생님이 놀라셨을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근데 선생님이 이 작품을 좀 인상적으로 연출하셨어요. 특히 뭐 저는 현대화라고 생각하는데 내용 자체도 원래 좀 현대적이었지만 이 현대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하신 이유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 네. 우선 이건 시인으로 제가 알고 있던 그 작가님께서 작품을 쓰신 걸 굉장히 흥미롭게 봤고 읽을 때 잘 읽히는 것과 실제로 현실화, 연극화 시켰을 때 그게 관객들이 의심이라는 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좀 이게 드라마로서 이렇게 걸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이 작품에 현대와 기계 문명에 대한 비판, 현대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이 강하게 있다는 것을 또 작업을 통해서 알게 됐고 그 부분을 좀 강하게 표현했더니 생각보다 그 제가 좀 걱정했던 그 흐름이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뛰어넘어서 좀 작품이 은유처럼 풀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게 좀 제가 좋아하는 방식이고 어머니의 심이 조금 더 드라마라면 전 천국에서 왔다는 사나이는 더 시적인 은유의 세계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런 걸 표현하는 재미와 찾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장면 하나 여쭤볼게요. 그 남편이 이제 천국으로 가는 씬이 있습니다. 그 천국에 가는 씬을 배우들은 흔히 매드맥스 씬이라고 불렀고 아마 이미지도 좀 비슷한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장면을 구성하게 된 동기와 과정을 좀 알려주시면 공연을 영상으로 보시지만 보게 되는 관객들께서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기계 문명에 대한 비판하면 사실은 조금 철진한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대본을 볼 때는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했는데 저희 작업 방식이 저는 같이 창작자들이 배우 스태프들이 같이 만드는 건데 여러 가지 해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배우들이 정말 흥미로운 걸 많이 갖고 보여줬어요. 좀비들처럼 움직이는 인간들의 모습 또는 매드맥스 같은 그런 연상이 되는 장면인데 게다가 나중엔 AI까지 나오고요. 그래서 이 기계 문명이 우리가 1930년대에 알고 있던 그 기계 문명, 그 어떤 유압시설로 움직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계속 확장되는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매드맥스, 미래에도 올 만한 매드맥스 이미지와 좀비를 통해서 그 사람보다는 그 돈과 어떤 그 시스템에 의존하는 어떤 사회의 모습, 그게 좀 절묘하게 맞지 않았나 싶어서 저는 좀 이 연습 볼 때마다 좀 흥미롭게 봤던 것 같고 또 공연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에 이제 어떤 그런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마스크 쓰고 객석에 살짝 등장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런 게 저한테 좀 흥미로웠습니다. 저희가 예비 관객들로부터 질문을 좀 받았습니다. 관객들이 질문 속에서도 좀비 얘기가 좀 나옵니다. 선생님이 이 좀비를 등장시킨 이유가 궁금하다네요.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희곡 속의 좀비는 아니고 계속 돈 달라고 하고 또 돈을 받을 사람 뒤에는 또 그 사람한테 돈 받을 사람이 기다리고 있고요. 계속 반복되고요. 그 안에서 그걸 또 이렇게 희화해서 나도 그래도 다행이다. 난 받을 사람이 있으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도 있고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돈과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좀 현대 관객들에게 좀비라는 개념으로 표현하면 재밌겠다. 그리고 이게 코미디인데 코미디를 너무 그냥 웃기게 표현하는 것보다 약간
공포물인데 웃겼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극장이란 공간에서 극장 조명이 다 꺼지고 완전한 암전 속에서 이게 코미디인 줄 알았는데 공포스럽게 시작하는 연극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비를 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옛날 방식으로 얘기하면 악비인데요. 돈 받으러 다니는 수정녀 같은 사람들을 표현한 하나의 방식이었습니다. 한번 잘 봐주시고요. 어머니 힘에 대한 질문도 있습니다. 특히 세트를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쓰지 않고 좁은 간이 무대를 사용했어요. 점점 좁아지는 형상으로 표현하셨는데 그 좁은 무대를 도입한 이유 혹은 고집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하네요. 이게 이제 저희가 이 목표는 극장에서 공연을 하는 걸 좀 목표로 뒀었고 그 목표가 최종적으로 영상까지도 지금 조금 제가 편집에도 좀 관여하면서 영상까지도 그 의미를 전달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처음에 극장에서 준비했던 것은 관객이 이 극장에 들어와서 내가 배우들이 쓰는 무대에서 편하게 앉아서 극장 전체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극장에 있는 하나하나 매력적인 요소를 좀 알게 해주고 싶었어요. 극장에 당연히 있을 저 탈출구, 화살표 표시, 그것도 이제 작품에 나오지만 의자 하나, 커튼 하나, 이 극장 구석구석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극장을 채우지 않고 극장에 존재하는 배우들의 모습과 그 동양극장에 있었던 스토리, 그걸 가지고 관객과 소통할 수 없을까? 그리고 오히려 객석에 투자하고 관객들이 앉는 그곳에 투자하고 이 극장을 비움으로써 관객들의 좀 상상력을 관객들의 도움을 좀 받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국립관 측에서 열심히 도와줘서 이 공간을 가지고 여러 번 연습하고 체크할 기회가 있어서 이 극장 구석구석의 매력적인 부분을 활용하자. 그래서 실제로 극장에 오면 관객은 좀 깊게 파인 360도 서라운드 되어 있는 조금 갇힌 느낌이 듭니다. 이 갇힌 극장 공간을 이렇게 좀 우러러보면서 어느 한 작품을 만나는 거죠. 처음에는 앞부분, 그 다음에 뒷부분을 만나는데 일반적인 극장, 일반적인 무대로 안 하려고 좀 노력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배우들이 불편하더라도 좁고 넓게 쓰고요. 이 극장이란 개념을, 이 극장을 그대로 쓰면서 결국 사람들이 이 공간을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좀 보여주고 싶었고 익숙한 어떤 그냥 일반분들이 기대하시는 그런 공연 방식은 안 하려고 의도적으로 이제 반대로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현대의 관객들에게 참 흥미로운 설정들이 많았던 동양극장 2020입니다. 선생님께는 이 동양극장 2020이 어떤 의미로 또 선생님이 만든 이 작품은 선생님 작품들 속에서 어떤 위상을 갖는지 선생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할까 이런 걸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한테는 나름 좀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 요즘 시대가 코로나 시대에도 그렇고요. 이렇게 오랜 동안 준비하면서 한편으로는 영상으로만 준비했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공연을 하겠다. 또 극단적으로는 이런 아이디어도 냈었어요. 좀 재밌을 수 있는데 예수감독님한테 8년짜리로 해보면 어떨까? 8년. 어머니의 힘이 일만 끝나고 인터미션이 8년인데 요즘 영상 시대 오히려 영상은 쓰지 않고요. 딱 처음 오신 관객들만 일막을 보여주고 8년 후에 만나겠습니다. 인터미션 하겠습니다. 그리고 8년 후에 계속 배우들이 편지도 보내고 뭐 우리 영부가 생겼어요. 아이가 생겼어요 하고 뭐 메일도 보내고 간장게장 담은 것도 보내고 이건 다 배우들하고 같이 창작자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8년 후에 2부를 하는 거고 그럼 관객들은 뭐 오신 분 연세가 있어 돌아가셨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직계가족에게 티켓을 받아서 이렇게 어떤 규정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공연이 요즘 같은 시대에 오히려 이것은 역으로 딱 200분이긴 하겠지만 평생 기억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살면서 8년짜리 연극을 언제 볼 수 있을까라는 좀 허황된 아이디어도 냈었고요. 이것저것 시도를 하다가 최종적으로 현실적으로 이 극장에서 열심히 만들자 왔고요.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이 작품은 국립극단과 저희 극단 핫당세가 공동 제작을 하게 됐고 다행히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순조롭게, 아, 물론 서로 아쉬운 것도 있고 도움되는 것도 있고 뭐 저기도 있겠죠. 그런데 굉장히 나름 서로 좀 배운 것도 있고 얻은 것도 있고 물론 충돌도 있죠. 충돌 안 하려고 속으로 누른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서 저는 오히려 이 동영장 2020에 주제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알 수 없는,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경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세 개의, 두 개 또는 세 개의 작품이 들어가는데 이 공연을 준비하는 배우들의 열정이 관객과 만나는 하나의 경쟁이, 아주 순수한 경쟁이기도 하고요. 그 경쟁이라는 건 서로 밀고 당기고 질투도 있고 존경도 있고요. 그러면서 충돌도 있고요. 그런 과정을 이렇게 이 작품에 좀 담았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들어갔다고 생각하고요. 생각보다 아쉬운 건 더 충돌했어야 되는데 그냥 너무 싸우는 걸 좀 싫어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로 안 싸웠다는 게 좀 후회가 되고요. 어쨌든 이 작품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결국 드라마라는 건 두세 개가 충돌하는 게 아닌가. A를 믿는 세계와 B를 믿는 세계. 그 충돌을 보고 인간은 또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을 계속 우리는 앞으로 100년 후에도 볼 것이 아닌가.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창작자들도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 작품에서 좀 드러나지 않았을까라는 희망 정도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기억이 좀 되살아나는데 1월에 이 공연을 위해서 극단들과 만나서 동양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뭐, 형태는 강연이었지만 어쨌든 뭐 협력 작업? 근데 코로나가 되면서 뭐 거의 중단이냐 뭐 이런 위기까지 갔다가 다시 공연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여름에 노력을 했습니다만 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이 영상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아마 보시면은 영상을 보시면 그 부분들에 대한 그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청춘자와 호화선이 경쟁했듯이 이 작품 안에서도 가상의 두 극단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작품을 만들게 됩니다. 마지막인데요. 저는 이제 이 동양극장 2020의 공연이 기존의 신극을 재발견하는 한국 연극 재발견 시리즈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중극을 일단 전면에 내세웠고요. 대중극은 아무래도 그 주체가 관객에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1930년대 신극이 제작자나 예술가들이 자신의 이상과 포부를 펼치기 위한 연극에 많이 포커스팅이 되어 있었다면 대중극은 아무래도 그걸 보고 듣는 관객들이 더 좋아하는 형태의 연극을 만드는 쪽에 관심을 두고 있었죠. 사실 하땅세와 저도 이제 본연의 작업을 같이 하면서 즐거웠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는 하땅세는 현대의 대중극단이라고 해도 뭐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관객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찾고 네. 그것들이 현대의 관객들에게 이해될 수 있는 방향을 연출한다는 것. 그래서 저는 즐거운 참여였고 또 관객이었습니다. 어쨌든 이건 저의 짧은 소견이었고요. 선생님께서도 이 작품에 대한 혹은 이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모든 이제 공연을 하는 창작자들이 고민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연극은 만들어 놓고 찍어서 관객과 만나야 되는 그런 관계 속에서 다 고민이 많을 텐데 이걸 하면서 좀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이제 이게 현실이고 최종적으로 영상으로 관객을 만날 텐데 관객을 배려하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대중극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저도 동감을 하고 제 안에서도 관객들이 이 공연을 본다는 것은 서로의 약속인데 그냥 연극을 기록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영상의 마지막까지 그 마지막 컨텐츠 영상을 공연을 연극을 관객이 만나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책임지려고 하고 만져야 됐고 그것이 또 그런 기대도 합니다.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 호불호가 갈릴 거라고 생각해요. 왜 연극인데 영상을 이렇게 힘을 줬지? 이런 부분이 제가 좀 생각하는 대중극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 공연을 보러 온 관객이 가장 이 작품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가장 소중하고 저희 존재는 공연이 끝난 후에 저희의 프라이드나 뭐가 있겠지만 공연하는 동안은 저희는 약속에 대해서 관객에게 속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그런 걸 떠나서 관객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관객을 중요시 생각하는 어떤 태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좀
이상하게 나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저는 공연할 때마다 그런 생각합니다. 얼마나 요즘 영화나 유튜브 보면 낡고 기고 얼마나 컨텐츠가 좋고 뭐 유명한 배우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극장에 온다는 것은 버스 타고 고생스럽게 이 극장에 와서 앉아서 관객을 만난다는 건 이건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분들의 노고와 그거에 대해서 좀 배신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만나겠다는 게 뭐 저만이 아니라 보통 공연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마인드가 아닐까. 그래서 저 역시 저희 극단은 대중극단이 되고 싶고요. 그래서 이번 작업이 저에게는 이렇게 그 대중극과 또 저희가 또 추구하는 어떤 독특함과 또 저희 극단만이 한 게 아니라 국립극단과 그것도 백성 장민호 선생님의 어떤 역사가 연결되어 있는 백장극장에서 공연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생겼습니다. 네,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연출가 윤시준과 함께한 동양극장 2020 관객과의 대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관객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국문과의 양승국입니다. 예. 우리 국립극단의 한국 근현대희곡의 재발견 마지막 시리즈 한국 우리 연극사에서 1930년대 작품을 세 작품을 묶어서 하는 공연으로 이제 이 대단원에 막을 내리게 된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1930년대 연극이 어떻게 흘러갔는가 그 성격이라든가 활동 내용 그것을 발표할 예정인데 갑자기 30년대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또 국립극단에서 그 전에 공연도 한 게 있고 해서 우리 한국 근대 연극사가 어떻게 흘러와서 30년대까지 되는가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하고 자세한 1930년대 연극의 내용은 여러분께서 보시게 될 PPT 그 자료집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한국 근대 연극사가 언제 시작하는가 하는 것은 많은 설이 있었지만은 최근에는 이렇게 창극과 신파극이라고 하는 개화기 연극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의 연극이 밖에서 외부 공간에서 하는 마당의 형태의 연극에서 이제 실내 연극으로 들어올 때 이때부터를 보통 이제 근대의 출발로 삼습니다. 그 시점이 되는 것이 협률사라고 하는 극장입니다. 협률사는 극장 이름은 아니지만 일단 저렇게 희대라고 하는 무대를 설치한 관리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극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과거 전통 연예를 했던 배우들을 모아서 기획 형태로 공연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저 협률사에 대한 비판도 제기가 되고 등등 해서 그것이 다시 이제 원각사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 원각사에서 1908년 11월에 이인직의 은세계를 공연했는데 이때 이인직이 은세계를 공연하면서 이 연극을 신연극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신연극의 형태가 무엇인가는 오늘날 창극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이 가장 설득력을 얻습니다. 하지만 은세계가 최초의 창극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이전에부터 이미 판소리가 창극으로 바뀐 그런 형태의 공연은 지속되어 왔지만 이인직의 경우는 자신이 창작한 소설을 바탕으로 해서 연극을 꾸몄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자신의 정치적 주장도 내세우고 하는 그러한 연극을 하면서 신연극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근대 연극사에서도 보통 1908년 이때부터 한국의 연극의 시작이라고 보통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때 이 무렵에 이 원각사뿐만 아니라 저기 보시는 것처럼 광무대나 연흥사, 단성사, 장안사 같은 많은 극장들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것이 많이 들어보셨을 신파극입니다. 오늘날 신파극보다는 신파라는 말로 많이 통용이 되죠.
그놈 신파다, 뭐 신파적이다 그러면은 눈물 흘리고 뭐 격정하고 복수 뭐 이런 주의 레퍼토리의 어떤 그 연극을 신파하고 얘기하지만 당시에는 독특한 양식의 신파 극의 형태가 따로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본에서 만들어진 연극 양식으로 일본 전통극인 가부키를 개량해서 정치의식을 담아 공연했던 과도기의 연극입니다. 이것은 일본에서 1894년 청일전쟁 이후 본격화되고 1900년대 이후 주로 가정비극의 형태로 공연됐었는데 바로 1900년대 이후에 이런 연극들이 일본의 연극이 한국에 소개가 되고 여기에 맞춰서 한국에 있던 또 일부 연극인들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독창적인 신파극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중에 가장 유명한 극단이 혁신단이라고 하는 극단이고 저 혁신단의 활동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신파극이 시작이 됩니다. 저 혁신단을 주재했던 인물이 임성군인데 21년 사망시까지 130여의 공연을 했다 하는 거 보면은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때 인기가 있는 공연은 한 번에 뭐 1,000명씩 연이어 관람하고 등등 했다는 기록도 확인됩니다. 그 이후에 뭐 유일단, 문수성, 예성좌, 계량단 등등 많은 극단들이 신파극을 공연하면서 당시에 최고의 인기를 모았습니다. 또한 주목되는 것이 그뿐만 아니라 기생조합들에서도 공연을 했고 또 저기 보는 것처럼 부인연구단이라고 해서 본격적인 여성극단도 출연하고 또 아동극단도 나오고 변사들이 중심이 됐던 변사극단도 활동을 하고 이렇게 아주 활발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주목되는 것이 1919년에 신극좌에서 최초의 연쇄극이라는 이제 키노드라마라고 해서 공연하면서 동시에 영화 화면을 같이 띄우는 그러한 연극의 형태였습니다. 그 최초의 작품이 의리적 구토라고 합니다. 오늘날 한국 영화사에서는 저 작품의 첫 공연을 기점으로 해서 한국 영화의 그 시작을 삼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기생충이라는 작품이 아카데미상, 깐상 휩쓸면서 한국 영화의 100주년이 되는 해 이런 쾌거를 이루어서 매우 즐겁다라는 말을 했는데 바로 그 기점을 저 의리적 구토로 삼고 있습니다. 예, 보시는 사진의 주인공이 맨 왼쪽이 임성구, 가운데가 이기세, 오른쪽이 윤백남씨입니다. 예, 이렇게 10년대, 신파극 시대라면은 20년대에 들어오게 되면은 새로운 기운이 전개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주축이 학생극 운동입니다. 이 학생극 운동의 대표적인 단체는 극예술협회로서 극예술협회는 1921년 7월부터 8월 하계 방학을 맞아서 전국 순회 공연을 펼칩니다. 바로 옆에 보이는 사진이 그 단원들의 기념 사진입니다. 이런 학생극은 극예술협회로 촉발해서 그 이후에 갈도패, 송경학우회, 형설회 등으로 이어지면서 아주 활발하게 근대극 운동의 어떤 기치를 높이 올리게 됩니다. 반면에 처음에 학생극으로 출발했지만 학생단체로 출발했지만 이 학생들이 점차 전문 극단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토월회입니다. 그래서 토월회는 23년에 제1회 공연을 하면서 그래서 저기처럼 서울에서 처음 보는 연극이고 처음 듣는 말들이며 토월회가 아니면 연극이 아니다라는 찬사를 들을 정도로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회 공연 때부터는 그 전까지는 조금 아마추어적인 학생들의 단체였다면 3회 공연 때부터는 아예 본격적인 프로페셔널 극단으로 발전하면서 박승희의 주도로 연극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작품들을 공연해서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린 대중극단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예, 왼쪽이 박승희이고 오른쪽에 사진에 보이는 얼굴들이 토월의 멤버들입니다. 예, 반면에 과거에 신파극을 했던 이기세나 윤백남 등등도
20년대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근대극 운동에 동참해서 본격적인 전문 극단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예술협회인데 여기에서 바로 지난번에 우리 국립극단에서 공연했던 운명이라는 작품을 공연하고 그래서 상당히 주목을 받으면서 윤백남을 중심으로 한 공연 활동이 펴집니다. 그것이 이제 민중극단으로 이어지는데 보시다시피 윤백남의 작품들을 주로 공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년대 말쯤부터 되면 또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바로 프롤레타리아 연극입니다. 프롤레타리아 연극은 물론 일본에서 전개된 그런 운동의 흐름을 받아서 국내에 적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20년대 말부터 30년대 이 무렵까지는 전국에서 자생적인 극단들이 만들어져서 활동을 했지만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1931년도에 넘어가게 되면은 이동식 소형극장이라는 단체가 조직돼서 공연 활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공연한 작품 중에 주목되는 것이 소명의 호신술입니다. 역시 이 작품도 국립극단에서 공연한 바가 있습니다. 이 이동식 소형극장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다시 공연 단체로 좀 발전한 형태가 메가폰이라는 극장이고 역시 이 극장에서도 소명의 호신술과 여러 작품들을 공연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프롤레타리아 연극에서 주목되는 것은 신건설이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이 신건설은 당대의 프롤레타리아 문화운동에 가담했던 모든 그런 예술인들이 결집해서 만든 대표적인 극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극단은 레마르크 원작의 소설 서부전선 이상 없다를 공연하고 또 소명의 작품, 다른 또 번역극 작품들을 공연 등등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신건설은 1934년 저 공연을 마칠 그 시점에 신건설이라는 극단 단원들에 대한 검거가 이루어지고 그 검거로 인해서 모든 프롤레타리아 문예운동이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연극운동은 저기쯤에서 대개 국내에서는 끝나지만 한편으로 일본에 있던 제조선인 연극 극단들이 있습니다. 그 극단들의 멤버들은 저 기점으로 해서 대개 저 시기부터 당시 조선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들이 또다시 이제 다양한 당시에 조선의 극단들에 가담하면서 한국 연극의 어떤 그 풍성함을 더해주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볼 것은 극예술 연구회입니다. 보통 1930년대 얘기하면은 당연히 이제 극예술 연구회를 문제 삼죠. 이 극예술 연구회는 이름이 연구회인 것처럼 사실 연구 단체입니다. 이것이 이 단체가 설립되게 된 계기는 바로 연극 영화 전람회라고 하는 조금 우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동아일보 주최로 해서 당시에 홍혜성이 귀국을 일본에서 했는데 그가 가지고 있던 연극 자료와 그다음에 뭐 영화 스틸 사진 그리고 전통극 관련 자료 이것을 모아서 전람회를 개최했는데 굉장한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해야 되겠다. 그러한 연극인들의 어떤 뜻이 모아져서 1931년 7월 8일에 극예술연구회를 창립하고 직속 극단으로 실험 무대를 라는 이름을 극단을 조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실험 무대라는 이름에서 보듯 출발 당시에는 다분히 실험적인 그러한 연구 단체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 극예술연구회는 1932년 5월에 창립 공연으로 고골리작의 검찰관을 공연합니다. 이것은 당시에는 그 전까지는 시도할 수 없었던 아주 대작의 번역극이어서 굉장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자꾸 이런 번역극만 좀 하면서 또 주목을 받지 못하고 조금 뭐 좀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그런 작품들도 있었지만 1933년에 들어서 유치진의 토막이라는 작품의 최초의 창작극 공연을 하면서 다시금 주목을 받고 1930년대 초반 대표적인 극단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극예술 연구회는 되게 크게 저렇게 세 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제1기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후대 연구자들이 저렇게 편하게 좀 이름을 붙여서 시기를 나눕니다. 제1기는 홍혜성이 일본에서 축지소극장 배우로 활동하다가 귀국한 홍혜성이 연출을 담당한 시기고, 제2기에는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동양극장이 설립되면서 홍혜성이 동양극장의 전속으로 옮겨가고 그로부터 유치진이 연출을 맡게 된 그 시기가 2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기와 3기는 사실은 뭐 크게 다른 게 아니고 연출은 다 같고 활동도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이름이 극예술연구회에서 극연좌로 바뀌면서 전문극단을 표방한 시기입니다. 이때는 좀 일제 말기가 되면서 이렇게 당시에 극예술연구회 멤버들이 주로 좀 겸직이었습니다. 신문 기자, 뭐 대학 교수, 뭐 교사 이런 식의 이중으로 좀 작업을 했던 것인데, 본격적으로 완전히 전문 연극만 하라 하는 지침에 의해서 이름을 극연자로 바꾸고 많은 단원들이 또 탈퇴하고 재편되는 것이 제 3기의 시작입니다. 예, 이렇게 1932년에서 39년에 이르는 동안 극예술연구회는 24회 정기공연, 창작극이 12편, 번역극이 24편, 그래서 번역극이 2배 정도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로 초기에는 창작극을 많이 했지만 뒤로 가면서 번역극을 많이 했습니다만 뒤로 가면서 창작극을 강조하고 그래서 창작극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예, 보시는 사진들이 이제 극예술연구회의 공연 사진으로 남아있는 몇 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극예술연구회는 공연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제 극이론, 연극과 희곡이론에 또 많이 강조하고 한국의 연극이 제대로 없었는데 연극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는 이론적인 면에서도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극장을 주장하다가 대극장론으로도 바뀌고 번역극 우선에서 창작극 위주로 바뀌고 그리고 관중본위라는 또 주장도 하면서 관중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라는 또 나름대로 모색도 하고 그리고 연극은 역시 전문극단으로 나가야 된다 해서 초기에 그런 아마추어적인 실험무대적인 연극에서부터 뒤로 가면서 본격적인 전문극단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 동양극장과 대중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양극장의 전반에 대해서는 다른 자리에서도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보시면은 1935년 개관한 한국 최초의 연극상설극장으로 1976년에 폐관되고 1995년에 철거가 됐습니다. 홍순원과 배부자가 만남으로써 저렇게 자기 자본보다 대부를 받은 자본이 훨씬 더 큰 돈으로 이렇게 극장을 설립한 아주 참 드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게 어떤 가치가 있는가라고 보면은 저 밑에 써놨죠. 쌀 한 가마가 7, 8원이고 우동 한 그릇이 5전이었는데 저거를 비교해 보시면은 저 가치를 아마 짐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동양극장은 홍순원 사장, 최덕균을 연기부서 책임자, 홍혜성을 연출부, 박진을 문예부와 같은 이러한 철저하게 분화되고 전문화된 시스템을 입각해서 공연 활동을 했습니다. 전속 작가제를 표방해서 저렇게 많은 작가들이 활동을 했는데 월 한 편을 창작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최하 50원의 작품료를 주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동양극장은 전속 극단으로 청춘좌와 동극좌, 희극좌 이렇게 세 극단 체제로 갔다가 나중에 동극좌와 희극좌는 호화선으로 개편돼서 이후에는 청춘좌와 호화선의 이원 시스템으로 전개를 합니다. 이 극장에서는 한 편당 4흘에서 5일 정도 연습을 하고 3시간 공연을 했고 관람 요금은 보통 30전인데 20전을 추가하면은 그때는 남녀 좌석이 구분 없는 요즘 같은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좌석을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인기가 있었나 하면은
11시 30분 마지막 공연 후에, 예? 이 마지막 전차 후가 아닙니다. 마지막 공연 후에 특별 전차가 극장에 대기할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초기 2년간 적자였지만 이후 37년부터 39년에 대흑자를 거두어서 어떻게 하냐면 소속 배우에게 고정 급료를 지급하는데 저렇게 50원부터 연구생 15원까지 있습니다. 당시 군수 월급이 90원 정도였는데 옆에 보이는 동양극장 소속의 인기 남자 배우 황철은 200원을 받았다. 당시 다른 극단의 대중극단의 주연은 뭐 1원 정도 받는 것이 보통이었다라고 하니까 이 동양극장의 위세가 얼마나 크고 모든 연극인들의 어떤 그 꿈의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었겠습니다. 예, 이 사진이 동양극장의 설립의 계기가 된 배구자의 모습입니다. 당시에 동양극장에서는 그 배우 시스템, 스타 시스템을 잘 활용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이제 사랑에서 돈의 울고의 영화 스팀 장면이고 왼쪽 보이는 사진이 차홍녀인데 차홍녀가 사망했을 때 이렇게 신문에 사회면에 크게 소개가 될 정도로 동양극장 배우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높았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왜 동양극장과 대중극을 강조하는가 하면은 우리 보통 한국의 근대 연극사라고 하는 것이 그 전까지는 별 활동이 없다가 30년대부터 이제 극예술연구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다른 연극들은 그냥 돈벌이 연극에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통 평가하는 경우가 많지만 앞에서 극예술연구회의 그 공연 단계를 설명했습니다만은 2단계쯤 가게 되면은 사실 대중극 활동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극예술연구회의 연극 시스템이나 연기 수준, 당시 평가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구별이 안 되고 정작 많은 관객들이 즐기고 찾았던 연극은 동양극장이나 또 동양극장뿐만 아니라 이런 대중극 공연이었다 하는 겁니다. 동양극장만 있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전에 토월이나 취성자 이런 계열이 합쳐가지고 동양극장이 성립했다라면 그 전에부터 있었던 많은 대중극단들은 또 꾸준히 활동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극단만 몇 개만 언급을 하면은 조선연극사, 신무대, 황금좌, 조선연극협회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중앙무대, 낭만좌, 고협, 저 고협이라는 극단은 특히 고려영화협회라고 하는 영화사로 해서 조직한 극단이기도 합니다. 저 아랑은 또 뒤에 동양극장 멤버들이 다시 또 탈퇴해서 새롭게 구성한 극단이 아랑입니다. 이렇게 1930년대부터 그 이후까지 대개 신문 기사에서 확인되는 극단의 수만 해도 100개가 넘습니다. 물론 이 모든 극단들이 해방될 때까지 꾸준히 활동을 한 것은 아니고 중간에 있었다 없었다 많이 사라지기도 했지만 이렇게 30년대에 우리 한국 연극이야말로 가장 풍성하고 좀 활기차고 다양한 연극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보시는 사진은 왼쪽이 이제 조선연극사 단원이고 오른쪽이 이제 아랑 단원의 활동들입니다. 이렇게 30년대 후반쯤 되면은 바로 일본의 그런 그 전시 체제의 동원에 맞춰가지고 많은 극단들이 재편하게 되고 40년대 들어서게 되면은 국민연극의 형식으로 한국 연극의 침체기라고 할 수 있는 또 시기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히 1930년대에 이르기까지의 한국 연극사의 어떤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1930년대가 왜 의미가 있고 동양극장을 중심으로 한 대중극 공연이 어떻게 당시에 연극 관객들을 수용하면서 이제 연극 문화를 주도하고 그 영향, 그 힘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 한국 연극을 있게 했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근현대 희곡의 재발견 공연으로 이제 동양극단 2020이 올라가는데
어머니의 힘이 그 안에서 공연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어머니의 힘이 어떤 연극이라고 표현할까 생각해보다가 그 일제강점기의 여러 비평이나 수필 같은 것들을 보면은 아주 연극에 대한 재미있는 비유가 하나 나오는데 그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연극의 독삼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독삼탕이라고 하면 인삼을 맹물에다가 끓여가지고 만드는 구급약입니다. 사람이 기절하거나 아니면 사람이 위급할 때 먹는 약이 독삼탕인데요. 연극의 독삼탕이다 하면 극장이 완전히 폐쇄 위기에 처했을 때 그 극장을 살려내는 레파토리들을 연극의 독삼탕이라고 했는데 일본에서는 주신구라 같은 연극들이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춘향전을 연극의 독삼탕이라고 했죠. 동양극장의 독삼탕 아니면 한국 대중극계의 독삼탕이 무엇일까? 저는 사랑의 속고 동네 오구나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어머니의 힘 같은 작품들이 그런 대중극계의 독삼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937년 11월에 공연되었던 이 연극 어머니의 힘은 동양극장과 그리고 전속극단이었던 호화선을 기사회생시킨 그러한 작품이기도 하고 당대 1940년대까지 여러 극단들에 의해서 다시 재공연되면서 이 식민지 연극계, 식민지 대중극계를 풍미한 그러한 연극입니다. 어머니의 힘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어머니의 힘이라는 작품이 들어있는 어머니의 질서와 모자 이합의 구조입니다. 뭐 어머니의 힘이니까 이제 주인공이 어머니 같잖아요. 그런데 이 연극에서 가장 인기를 얻었던 것은 아이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희곡을 전체적으로 읽어보았을 때는 바로 어머니, 이 숨겨진 세 층의 어머니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희곡에는 1막에서부터 두 명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한 명은 기생 출신으로 그 이은직의 아들인 판서 가문의 이은직의 아들인 화가 이명규를 사랑해서 그와 결혼을 하였고 지금 이제 뱃속에 아기가 있는 여성 윤정옥이라는 여성, 그 여성이 어머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박소사, 윤정옥의 기생 어미였고 처음에는 이 둘을 갈려놓으려고 했다가 결국에는 아이를 그러니까 자식을 이기는 어머니는 없잖아요. 결국에는 다시 자기의 딸의 편에 서게 된 박소사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소사라는 말은 과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인데 세 번째 어머니가 있습니다. 연극의 첫머리에서부터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냐? 이명규의 돌아가신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첫 장면에서 보면은 이명규의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신세를 졌던 최선달이라는 인물이 자기 집에 예쁜 꽃이 피어가지고 그걸 꺾어서 이 집까지 와가지고 건네주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꽃이 참 아름답다, 향기가 아름답다. 그 꽃이 바로 앵두꽃인데요. 이 연극에서는 곳곳에 앵두꽃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세 층의 어머니, 이 어머니의 질서가 무엇일까? 이 작품에서는 모성은 신분적, 계층적 차이를 뛰어넘는 인정의 가치와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의 어머니들이 이제 특히 윤정옥을 중심으로 한 이 어머니의 질서가 어떻게 기존의 일제강점기까지 종속되어 있었던 신분과 계층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들을 뛰어넘고 다시 그 집안의 어머니로 설 수가 있었는가라는 드라마가 어머니의 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집안의 비극은 모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생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럼 어머니의 가치가 무엇일까? 인정이란 가치가 무엇일까? 이것이 궁금한데요. 바로 이런 점이 아까 대중국의 흐물흐물 그 맹탕에다가 인삼만을 넣어서 끓인 독삼탕의 비유를 드렸을 텐데 이것이 한국의 대중국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독특한 구조이자 그리고 주제와 이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말을 이어서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가 더 인기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아이 역할은 배우 엄미화 씨가 맡았습니다. 아역 배우였는데 그 당대의 신문 기사들을 보게 되면 천재야 엄미화 씨라고 해서 엄미화 양이라고 해가지고 광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2막에서부터 끝까지는 아이 영구를 위협하는 사촌 홍규의 계략과 그리고 그 계략으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영구를 할아버지에게 보내는 어머니의 그 절절한 선택 그리고 마지막 클라이맥스에서는 담장을 사이에 두고 아이가 걱정되어서 찾아온 어머니와 그리고 그 어머니와 아이 사이의 소란함에 할아버지가 나오자 그 아이 영구가 할아버지의 옷깃을 붙잡고 우리 어머니를 쫓아내지 말아달라 라고 절절하게 애원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장면들은 사실은 이 모든 드라마의 극선에서 예비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만났을 때 사실은 관객은 알면서도 당하는 거죠. 눈물의 바다가 펼쳐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로 이러한 스토리들, 그러니까 이 장면, 이 연극은 또한 이제 두 번째 테마인 잘 짜인 연극으로서 바로 이런 인정의 스토리들을 엮어내고 있다는 점에 또한 주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극적 장면에 앞서서 희극적인 숨 돌리게 장면들이 곳곳에 유기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를 설득하고자 버린 이제 앞에서 일막에서 윤정옥과 박도사의 이야기에서 이제 가짜 자살 소동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뒤쪽에 나와 있는 비극적인 장면 앞에서 관객들의 숨을 톤을 다운시키고 희극적으로 숨을 돌리게 한 다음에 극적인 어떤 감정들을 고조시키는, 그러니까 한편의 연극에서 하룻밤의 연극에서 관객들을 울렸다 웃겼다 하는 이 난숙한 대중극작가들의 극작술이 어디까지 갔었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좋은 장면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주제인데요. 인정이라는 주제를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 작품에서 곳곳에 흩어져 있는 모성과 인정이라는 주제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지금 너무 낡거나 아니면 좀 고루하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이 아닐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식민지 대중국이 취했던 가치와 정서가 인정이라는 가치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은 식민지 시대의 관객들의 감정의 정서들과 감정들과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를 상상하면서 이 작품을 보게 된다면 이 작품의 진정한 진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극장에 오는 관객들이라면 20대부터 50대 정도잖아요. 그렇다면 이 1937년에 초연되었던 관객들은 1880년대부터 1910년대에 태어났던 관객들이었겠죠. 이런 관객들은, 이 시대의 관객들은 어떤 시대를 겪었느냐. 자르고 깨어나 보면은 항상 법령이 만들어지는 식민지 시대, 이런 시대. 그래서 법령하우라고, 법이 비처럼 떨어진다라고 하는 시대를 겪었습니다. 자기의 시대가 자기 눈앞에서 사라지는 그런 시대를 겪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바로 이 앞선 자기 시대가 사라지는 것을 느끼던 이 시대의 관객들이 바로 이러한 회고적인 정서, 어머니의 정서, 잃어버렸던 우리의 가치들을 바라보는 것이 단순한 멜로드라마적인 감정으로 끝날 것이냐. 저는 그것보다는 더 풍요로운 가치가 그 안에 숨겨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극은 시대를 반영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시대가 연극 속에 녹아져 있다고 할 수도 있죠. 당대 동양극장의 관객들, 식민지 조선의 관객들이 꿈꾸고 느끼고 희망하고 그러하였던 세계에 대한 감각들이 이 작품에 녹아져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재미를 느끼면서 동양극장 2020을 감상하면 또 재미있는 식민지 시대의 관객들이 되어서, 동양극장의 관객들이 되어서 이 연극을 재미있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20년 개봉할 동양극장 2020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자문위원님들과 관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 기획 공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양극장 2020은 1930년대 이석우의 작품 어머니의 힘과 김기림의 작품 천국에서 왔다는 사나이, 그리고 막강극을 결합해서 1930년대 대중국 공연 방식으로 기획한 작품이었습니다. 이런 작품 공연 기획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호 선생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국립극단에서 한국 근현대 희곡의 재발견이라는 기획 공연을 이제 시작한 게 2014년이죠. 그래서 2014년에 살아있는 이중생각화를 이제 공연하면서 지금까지 6년 동안 이 기획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두 편 대회의 작품이 이제 공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한국 근현대 희곡의 재발견 공연 작품들의 특징을 살펴본다면 대체로 이제 유명 극작가의 작품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신극 중심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우리 저 이성열 단장님이 부임한 이후에 작품의 특징이 이제 다소 변화가 이제
생겼습니다. 아, 근데 그것은 이제 뭐냐면, 이제 유명 극작가 신극 중심의 그 작품에서, 그 작품의 폭이 확대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그 프롤레타리아 그 희곡이었던, 그 송영의 호신 소리라는 작품이 공연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번에, 또 이제 그 대중극 작품, 이서구의 그 어머니의 힘이 이제 그 공연 된다는 점, 이런 게 이제 그 국립극단의 그 한국 근현대 희곡의 재발견 기획 공연의 커다란 어떤 그 변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리 이제 그 국립극단의 한국 근현대 그 희곡 재발견 그 자문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자문위원회에서 이제 그 그동안 그 진행되어 온 그 어떤 그 작품의 어떤 그 경향 여기 이제 그 새로운 어떤 그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그 생각을 공유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그 이번에 그 동양극장 2020과 같은 그 새로운 어떤 형식을 이제 그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동양극장 그 2020은 이제 그 기존에 이제 그 국립극단에서 다루지 않았던 그 식민지 시대 대중극을 그 재조명한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더 이제 그 그 어떤 새로운 의미를 찾자고 한다면 그 단순히 그러니까 그 희곡 중심의 그 그 재발견 그 공연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 1930년대 당시 어떤 그 그 극장의 어떤 현장을 오늘날에 이제 재현한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기획 공연이 새로운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네, 그 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 또 다른 의미가 있었군요, 선생님. 근데 동양극장 2020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30년대 연극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양승무 선생님께 1930년대 한국 연극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가 개화기 이후부터 한 20년대까지의 연극사를 보면은 주로 우리 출발 때부터 그렇습니다만 연극이 되게 두 가지의 어떤 기능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예, 하나 대표적인 것은 교훈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공연을 통해서 예, 무엇인가 좀 배울 바가 있는 그래서 충, 효, 열 이런 쪽에 좀 주제를 많이 다뤘죠. 예, 그래서 서양에서의 그런 새로운 연극 형태를 받아들이면서도 또 새로운 그 문물에 대한 소개 이런 것들이 20년대까지 이루어졌다라면 30년대 되게 되면 이미 관객들도 많이 성장하고 또 연극 수준도 높아지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30년대 가면 이제 연극을 연극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제작과 그리고 관객들의 수준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중극 하게 되면은 오늘날도 뭐 그럴 수 있습니다만 굉장히 좀 무슨 상업주의 연극 이렇게 좀 생각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실제로 모든 연극은 대중극입니다. 고급 문화 반대말이 대중문화가 아니라 고급 연극이 있다라면은 그것에 대응되는 쪽은 사실은 실험극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30년대에 우리가 대중극이 새로 뭐 주목받았다 하지만 그를 좀 관점을 달리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지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당시에 즐길 수 있는 게 무엇이겠는가? 문맹률이 80%쯤 되는 그런 당시의 민중 수준에서 역시 가장 즐겼던 것은 공연이었습니다. 모여서 노는 것. 이게 또 연극의 힘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모든 연극이 대중극이라는 말씀은 다시 한번 새겨들어야 될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정극에 해당하는 세 작품 공연 체제에서 정극에 해당하는 작품이 이서구의 어머니의 힘이었습니다. 백두단 선생님께 이 어머니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머니의 힘의 특징과 함께 이 작품이 현대화된 이유나 의의에 대해서도 함께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머니의 힘은 인정과 모성, 그리고 잘 짜여진 극으로서의 탄탄한 어떤 극적인 구조, 그리고 그 당시 식민지 시대의 어떤 감정의 정서, 관객들의 희망과 꿈이 녹아져 있는 그런 당대의 대표적인 대중극으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왜 이 시대의 어머니의 힘을 다시 공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그 이유가 그 앞에서 연극은 시대를 반영한다면 시대 안에 연극이 녹아있다라는 것에 정답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앞서서 이제 이상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신극 또는 근대극으로서 경사된 그 한국의 연극 그리고 한국의 고전에 대한 해석들은 무엇인가를 덮어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무엇인가는 그러니까 신극을 만드신 분들은 그 당시 대중음이나 신화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질문들이 너무나 느슨하고 해고적이고 치열하지 않다라는 느낌 때문에 그런 연극들을 만드셨겠죠. 그런데 그 안에는 사실은 당대 관객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서, 감정, 꿈과 희망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대중극을 다시 발굴하고 그리고 이 대중극이 가지고 있었던 극적인 구조와 그리고 그 안에서의 정서가 우리 시대 무엇이었는가를 다시 살펴보는 것은 결국에는 그 시대를 살펴보는 것과 동시에 한국의 신극사 또는 신극이 덮어놓은 질문이었던 대중국의 힘이 무엇이었는가를 다시 질문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젊은 비평가의 입장에서 좀 접근을 하자면요. 새로운 형식의 탐색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래된 미래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신파극이나 일제강점기 대중극은요. 그래서 이러한 그 당시의 관객들과 호흡하면서 뭐 3시간, 4시간 정도의 공연, 하룻밤을 다 책임지는 그 공연에서 배우들이 울리고 웃겼던 그 기술들이 무엇인가. 토월의 출신의 배우들과 취성자 출신의 배우들, 그러니까 근대극에 뿌리를 두었던 사람들과 대중국에 뿌리를 두었던 사람들이 두루두루 만나고 있었던 것이 그 당시 동양극장이고 그러한 풍토에서 공연되었던 것이 바로 어머니의 힘이라는 작품인데 그 당시에 그 수준 높은 배우들의 연기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가능성은 혹시 없지 않을까,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젊은 비평가로서는 저에게 고민을 당기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머니의 힘이 저는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 네. 젊은 비평가답게 패기 있는 발언이셨습니다. 저도 일정 부분은 동의합니다. 저는 젊은 비평가는 아니지만요.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천국에서 왔다는 사나이인데요. 참 특이한 작품이죠. 김명환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상상력이 저는 빛나는 작품이라고 생각했는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이 작품을 보셨는지 말씀을 좀 들려주십시오. 네, 그 이 천국에서 왔다는 사나이는 모더니스트 시인인 김기림 씨가 1931년에 아마 조선일보에 연재했던 작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중극이라고 하기는 좀 힘들고 좀 지적인 체형의 모던한 계열의 작품이지만 동양극장에서는 뭐 1일 3연극 스타일로 어떤 멜로드라마를 공연을 하면서 막간 여흥, 코미디 이렇게 엮어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 국립극단에서 공연을 하면서 김기림 씨의 이 작품도 같이 코미디로 엮어서 공연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작가로서 제가 이 작품을 보면서 감탄했던 것은 제목에서 이미 나타나는데요. 섣달 금음날 그 한 해고 노동자가 빚장의 빚에 시달리다가 가족들이 목을 매달아서 동반 자살해서 천국에 가요. 그런데 천국의 문지기가 이 작품이 1931년도 작품이면 전 세계적으로 대공황이 시작된 무렵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천국에는 발디딜 틈이 없다. 그래서 막 하나님한테 데모도 하고 그러나 결국은 천국을 포기하고 지상의 낙원을 건설하자 그러면서 다시 지상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하다가 문득 생각나는데 그러면 천국을 갔다가 되돌아온 사나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무튼 그 아까 이상호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어떤 식민지 시대에 잘 알려진 작품들은 사실주의 계열 작품이거든요. 사실주의라는 것은 오감에 포착되는 현실을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작품인데 그러다 보니까 당대의 식민지적인 어떤 비극성에 갇혀서 옴짝달싹 못한 거죠. 근데 이 김기림의 작품은 아주 위트 있게 거리감을 갖고 자유롭게 지상과 천국을 넘나들고 전 세계 노동자들을 망라하고 이런 어떤 자유로움과 스케일, 위트 그런 게 놀라웠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튼 한일 합방되고 20년이 지났을 텐데 그런데도 여전히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구나 그런 어떤 김기림의 약간 선비 정신
그런 것도 좀 뭔가 좀 애착이 가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네, 좀 생각보다는 공연 상황에서 봤을 때 깊이가 있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흘려들었던 부분들이 현실 풍자와 함께 그들이 바라본 미래죠. 지금에도 잘 맞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관객들의 예상 질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질문 중에 아까 자연스럽게 답변이 하나 돼버리고 말았는데요. 이 김기림의 천국에서 왔다는 사나이는 대중극입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상호 선생님, 한번 이 질문의 의도는 아마 이런 것 같은데 대중극인데 왜 동양생 이공에서 공연했습니까? 뭐 이런 식의 질문인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총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기림의 그 천국에서 왔다는 사나이는 대중국 작품은 아니고요. 네. 굳이 이야기하자면 희극이죠. 희극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사조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자면 이제 모더니즘 작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작가도 특이하죠. 김기림은 이제 그 시인으로 그 더 잘 알려져 있는 그런 그 인물이죠. 그래서 그 시인의 작품이고 그리고 이제 그 독특한 희곡이 그 희극이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모더니즘 경향의 작품이다. 그리고 또 당대 작품으로서 굉장히 실험성이 강하다. 이제 이런 게 이제 그 천국에서 왔다는 사나이라는 작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어떤 현대성 그런 특징이 당대 다른 작품에 비해서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아마 1일 3공연 체제, 3연극 체제 하에서는 희극 작품이 아무래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수준 높은 희극 작품을 골라야 했고요. 동양극장에 또 순전히 제 생각일 수 있습니다만 운영진들을 생각하면 좋은 작품이면 충분히 공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양극장이 공연한 작품은 아니었지만 1930년대에 충분히 공연될 수 있는 작품으로 동양극장 2020에 포함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질문도 있습니다. 하루에 여러 편의 공연을 보는 일을 당시 관객들이 좋아했나요? 이렇게 얘기를 묻고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었는데 양승 선생님 질문에 답변 좀 해주십시오. 예, 당시 사람 관객들이 이제 여러 편을 보는 것을 꼭 좋아했다 안 했다라는 건 그런 근거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공연들이 그렇게 한 걸 보면은 예, 분명히 그렇죠? 예, 이것을 선호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우리 연극사를 보면은 신파극 시대부터 공연하는 것은 최소 4시간쯤은 해야 됩니다. 예, 7시부터 시작해서 밤 11시 돼서 끝납니다. 그래서 옛날 풍자 만화 보면은 밤 늦었는데 이제 좀 잠 좀 자자 라고 하는 그렇게 소리치는 그런 풍경이 있어요. 시끄러우니까 좀 한밤중까지 공연이 끝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진짜 신파극 같은 경우에는 한 작품인데도 그렇게 한 4시간씩 했어요. 예, 근데 그 뒤에는 계속 적어도 공연을 한다라면은 그 정도는 하는 것이 관례였으니까 한 작품으로 그렇게 시간을 채우기보다는 다양한 레파토리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극 있으면 희극 있고 거기에 레뷰 같은데 춤, 요즘 같으면 짤막짤막한 음악극입니다. 춤과 노래가 곁들인 그런 것들도 하고 계속 반복해서 그거를 하고 또 다음번에 할 것을 예고도 해주고 이렇게 적어도 오늘날 같이 연극 영화가 많을 때가 아니잖아요. 한번 힘들게 그 극장 갔으면은 적어도 밤 늦게 예상 좀 뭐죠 밤 나들이 해서 잘 놀고 오는 그러려면 당연히 그렇게 재미있는 또 레파토리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이게 관객들은 오늘날 우리 관객들보다 훨씬 인내심도 많았던 것 같고 또 다양한 장르를 아주 즐겁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도 굉장히 컸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선생님께 조금 더 보충 질문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개별적인 작품들을 처음에는 이제 한 작품에도 오래 공연하셨다고 말씀하셨고요. 개별적인 작품들을 다시 묶어서 하나의 형식으로 공연한다는 것이 관객들에게도 중요했습니다만 제작자 혹은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예, 아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 당시에 그 제작 시스템이 오늘날 같이 몇 달 준비해서 이렇게 한 작품에 공을 들여가지고 하는 오늘날 그런 그 연출 시스템이 아니라 즉석즉석에서 만들고 계속 회전하는 겁니다. 이게 인기가 있었으면은 그 작품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공연하면서 그거는 계속 또 가고 거기에 따라서 또 새로운 작품 하나씩 끼어들어서 공연을 계속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제작 면에서도 편하고 또 그 사이사이에 우리가 그 뭐 막간 같은 것도 당시 대중에게 많았습니다. 노래도 좀 하고 이렇게 하니까 전체 그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아마 더 큰 목표가 되지 않았을까. 예. 그리고 이제 다양한 작품을 하니까 우리 배우들도 또 참여할 기회도 많고 이게 직업극단이니까 어떻게든지 참여를 시켜서 같이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한 작품만 해가지고 배우 몇 명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다양한 배우들 그래서 또 오늘날 시기 보면 아주 완전히 그 뭔가 복합 그 레저라고 할까 그런 그 퍼포먼스 시스템이니까 다양한 그 장기를 지닌 그러니까 뭐 가수도 필요하고 무용 이런 단 그러니까 복합하던 공연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참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뭐 역할 분담이라고 하니까 개인의 장기를 개발하는 일이라고 하니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유리한 점이 있었다는 말씀이십니다. 타당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상호 선생님께 이런 과거의 공연 체제 혹은 과거의 대중곡을 분단의 시도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 잘해주셨는데요. 이런 시도가 지니는 현대적 의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네. 뭐 아까 이제 그 드렸던 말씀하고 좀 비슷한 얘기가 될 터인데요. 그 1920년대 이후에 그 한국 연극은 신극, 프로극, 대중극 이렇게 그 삼분립 체제 이제 그 성립이 되고 그게 이제 그 오랫동안 이제 지속이 되는데 이제 그 그동안 그 국민극단에서 이제 그 공연해 온 작품들이라는 것이 이제 대부분 이제 신극 중심이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뭐 프로극에서 다시 또 대중극 이렇게 그 그 확대됐다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그 대중극이 그동안 되게 이제 그 어떤 통속성이라는 점 때문에 굉장히 그 비난받아온 점이 있는데 그 꼭 그렇게 볼만하지는 않다. 그 새롭게 재해석해야 될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그 이 동양극장 이공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이제 부연 설명하자면 그 이석우의 어머니의 힘과 같은 그 작품도 보면 이제 그 이제 뭐 대중국이죠. 대중국의 전형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근데 그 당시에 그 저 어머니의 힘을 비롯한 그 대중국이라는 작품이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랄까, 어떤 그 반자본주의적, 어떤 반물질주의적인 어떤 그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그건 이제 그 1910년대 그 뭐 대표적인 신파극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장한몽. 장한몽이라는 작품에서부터 그 30년대까지 쭉 일관성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보면 그 이수일의 그 어떤 그 일종의 그 안타고니스트, 적대자인 그 김중배. 김중배도 이제 그 일종의 어떤 그, 저, 이 금융자본가죠. 그러니까 되게 이제 그렇게, 그 설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 힘도 보면 재밌는 게, 그 할아버지죠. 그죠? 할아버지가 은행 그 중역으로 돼 있어요. 그죠? 이은지. 예. 뭐, 예를 들면 그 같은 해, 1937년에 그 김말봉의 찔레꽃 같은 당시의 대중소설. 거기서도 보면 그 안타고니스트가 은행 중역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일단 어떤 그 대중문화, 그 대중문화에서 보면 그 되게 악인들은 금융자본가로 굉장히 많이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그런 대중극이라는 것,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이
당대 어떤 물질 문명, 이 금융자본에 대한 반감, 어떤 비판, 이런 게 굉장히 강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대중국이 갖고 있는 어떤 현실 비판성, 이런 걸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게 이제 그 어머님 같은 작품은 60년대 후반에 나온 그 미호도 다시 한번 하고 굉장히 또 유사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 대중국의 어떤 정서라고 하는 것은 영속성을 가지고 있다. 즉, 박고세 영은 보편성이 있다라는 것. 이것도 주목해야 될 점이고, 김기림의 그 천국에서 왔다는 사나이도, 이것도 재밌는 게 뭐냐면, 60년대 박조열의 그 저승에서 만난 부부하고 굉장히 유사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이 작품도, 그러니까 이제 그 후대의 그런 아이디어가 반복될 만큼, 나름의 어떤 보편적 정서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번에 동양극장 2020에 담겨지는 레퍼토리들이 상당히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중극이 갖고 있는 비판성, 그 다음에 보편성, 그리고 반복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유심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환 선생님께 다른 각도에서 질문 한번 던지고 싶어요. 선생님은 창작을 직접 하시는 분입니까? 이런 작품들이 개인적으로 창작자들에게 어떤 영감을 줄 수 있는지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동양극장에서 공연했던 스타일을 공연 작품도 괜찮고 그런 스타일도 괜찮고요. 네. 아무튼 국립에서 이번에 기획한 것은 일일 세 작품의 일일 3연극 형식이라고 부르나요? 그러니까 정통의 멜로드라마를 하면서 만담이랄지 코미디랄지 이런 게 끼어서 공연하는 스타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 생각에 이 역사는 아주 오래됐을 것 같아요. 1930년대 경성의 동양극장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19세기 중후반에 본격적인 대중극이 서구에서 만들어졌을 때 도시로 몰려든 그 일반 대중을 위해서 극장에서 대중극을 만들죠. 그때 그 보통 멜로드라마, 웰메이드 플레이라고 부르는 멜로드라마를 공연할 때 뭐 레뷰랄지 막간 여왕이 같이 공연이 됐었던 것 같고요. 아주 거슬러서 올라가면 고대 그리스 연극도 하루에 세 편의 비극을 보여주고 마지막에는 사티르스 소극으로 끝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자면 정말 일반 관객, 일반 대중한테 극장을 간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하나의 거대한 축제를 만나는 느낌이었을 것이고요. 그때 극장은 어떤 소수 매니아, 소수 지식인들만을 상대한 것이 아니라 많은 대중들한테 모든 것을 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여흥도 주고 심각한 고민도 던져주고 뭔가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좀 연극이 너무 외소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 속에서 소수 매니아와 전문가하고만 소통하고 있는 추세 속에서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저는 제 연극이 그런 매니아만이 아니라 많은 관객과 공감하기를 언제나 원해왔지만 좀 더 지평을 확장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아주 원초적이고 가볍고 혹은 외설적이고 그런 것들 우리가 저급하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좀 더 통 크게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연극의 본연적 기능에 대한 말씀이셨고요. 공감이 가는 거가 참 많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아까 가장 젊은 시대의 평론가가 젊은 세대의 평론가 백선 선생님께서 말씀하셔서 궁금해서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금 더 심화해서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듣는 분들에게. 과거의 공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까 많이 말씀하신 무엇이 있을까요? 또 미래 연극에서 아까 말씀하셨어요. 이런 과거 공연 방식이 외면할 수 없는 참조 방식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심파극을 언제 봤는지를 이 대본 원고를 좀 써달라고 말씀하신 다음부터는 곰곰이 한번 다시 복기를 해봤는데요. 제가 저희 할머니하고 같이 살았는데 저희 할머니가 이제 가요 무대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근데 가요 무대에서
그 배우 김성환 씨가 나와서 38선의 봄이라는 신파극의 한 대목을 이제 명절 때 추석이나 설날 때 그렇게 간간히 한번 하셨는데 그때 항상 그거 보면서 눈물도 가끔씩 흘리시고 그러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어렸죠, 저는. 저는 이제 80년대생인데요. 아마 제 또래 사람들에게는 신파극이란 형식은 그런 아련한 추억이나 아니면은 아련한 추억이라고 하니까 좀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는데 그 아련한 추억은 아니고 더 낯선 형식입니다. 그런데 모든 연극 형식들은 과거로부터 영감을 얻어서 항상 성장을 하잖아요. 그 현대 배우술에 있어서 코미디아 델라르테는 언제나 영감의 원천이고 한국 연극에 있어서도 한 소리가 있어서 창극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1970년대 탈춤에 대한 관심들로부터 한국의 어떤 다른 실험적인 연극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새로운 시대의 연극이 바로 이러한 영감을 1930년대 대중극, 더 광범위하게 이야기하자면 일제강점기 대중극으로부터 얻을 수는 없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의 새로운 연극 형식이나 배우술을 고민하는 사람에게 신파극은 오래된 미래이고 그리고 아무도 가고자 하는 신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매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시작하면서 원로 연극인들을 간간히 만나면은 예전에 공연을 봤던 기억들을 이렇게 되묻는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 이제 신파극을 봤던 기억들을 가끔씩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원로 예술인 안평선 선생이 신파극 배우들은 항상 박력과 탄력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던 것이 가장 기억이 납니다. 박력과 탄력으로 말만 하는 신극에 다 지루해했던 사람들을 시종일관 집중할 수 있었던 힘이 그 배우들한테 있었다. 그 배우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 저는 그런 것으로부터 새로운 연극 그리고 새로운 배우술을 고민하는 예술가들에게 자극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연극에서 항상 일제강점기 대중극과 그리고 전반적으로 한국의 일제강점기 그리고 그 이전의 연극적인 유상들은 언제나 참조할 만한 자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래된 미래라는 말씀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공연은 영상으로 보실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운이 좋아서 그 현장에서 상당 부분을 봤습니다만 꼭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공연이었습니다. 어떤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객석이 무대가 되고 무대에 한 사람 한 사람 앉을 수 있는 자기만의 전용 좌석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공연이었는데 카메라 화면 속에서 잘 찾아보시면 나름 공연의 현장감 있는 공연의 느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자문위원과 젊은 세대의 대표적인 평론가를 모시고 이야기 한마당을 진행해 봤습니다. 공연 많이 봐주시고요. 또 많이 댓글, 뭐 감상평 등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관객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